정치 프로필 팡파! 이름 정보석. 1962년 5월 1일생. 올해 나이 49. 예? 49. 내일 모레 쉬는데 여전히 날렵한 턱선에 뾰족한 콧날의 슈퍼 동안. 더 놀라운 건요, 군대 간 20대 아들을 둔 오래 묵은 품절남이라는 거죠. 대단하죠. 고교 때 야구를 관두고 중앙대 연극영화과에 연출 전공으로 입학.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졸업 직전에 연출에서 연기로 급변경. 연기를 본 선후배 교수님들이 다시는 연기 교체에 얼씨도 하지 말라고. 색깔은 또 무슨 운명의 장난처럼 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MBC 창사 특집급 젊은 날의 초상 주인공에 덜컥 붙었으나 촬영 개시 하루 만에 주인공 전격 교체했어. 이를 악물고 단역부터 다시 시작. KBS 사모곡을 필두로 하늘아 폭풍의 계절 사모곡. 아들의 여자 야망 보고 또 보고 등 찍었다면 50%를 넘나들며 시청률의 남자로 우뚝 서면서 김혜수, 강수연, 황신혜, 심혜진, 배정욱, 최신아 등의 누님들의 남자로 인기 팍팍 오르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대놓고 장신영, 서지혜, 박예진, 박시연 씨와 멜로 연기 키스신의 배드신까지 역시 중년들의 희망입니다. 그러던 중에 2009년 연기 경력 24년간의 이미지를 싸그리 버리고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얼굴 멀쩡한 바보 사이로 열연! 보사마, 족사마, 주얼리정 등 각종 닉네임을 탄생시키며 초딩들의 마음까지 훔칩니다. 영화, 드라마, 라디오, MC를 거쳐 이제는 남은 것은 단 하나! 뮤지컬 무대만이 남았다며 호시탐탐 노리는 보사마는 욕심쟁이! 예, 일단 이미지가 참 중요한 게 어렵고 뭐 빈틈이어서 보일 것 같은데 참 집어넣고 하이킥을 보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잖아요. 보자마자 웃음이 나고 정기없고 그냥 걷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무슨 얘기하면 참 멋있고 설득력이 있었대요. 요즘 얘기만 하면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에서 굉장히 무섭게 하거든요. 근데 지난 2학기 끝나갈 때쯤에 하이킥이 막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말하면 웃어요. 그리고 안 먹혀. 에이 교수님. 저도 예전에 운동할 때는 네. 조카들이 그 예의 범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삼촌 식사하십시오. 항상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방송을 하고 누워 있었다. 근데 바로 찬다. 삼촌 일어나. 삼촌 일어나봐. 밥 먹어. 밥 먹어. 근데 깨지라고 있는 것이 이미지 아닙니까? 이를 위해 아름다움이 지적이지 이미지가 참 중요한. 이미지가 영화입니까? 영화입니까? 저는 지금 순간적으로 이게 한자원 줄 알았어요. 바보도사랑 바보상. 아니 근데 정보석 씨는 그렇게 중후한 뭔가 좀 깊이 있는 정극 멜로 연기의 주인공 같은 이미지만 있었는데 예전부터 순풍산부인과라든지 시트콤을 즐겨 보시는 편이셨어요? 굉장히 즐겨 봤죠. 거의 다 봤죠. 순풍산부인과, 뭐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거침없이 하이킥. 예능을 좋아하시나 봐요. 일단. 좋아하죠. 참 너무 뛰어난 재주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유세윤 씨는 지난 한 번 인터뷰를 하는데 감이 없네. 근데 요즘 보면 나르대요. 야, 오늘 기름에 잡혔는데요? 차기 대세 같아. 예. 오늘 바보 독수 사이로. 야, 독수를 팍팍 내렸는데요? 보통 바보들은 독수를 안 하는데. 강호동 씨가 가장 긴장해야 될 후배가 아마 유세윤 씨가 아닐까. 그래요. 후배들도 참 선배에게 많은 자신감을 줍니다. 예, 아직 좀 몇 년 좀 안정적으로 해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단단한 후배입니다. 아, 시청자 입장에서는 아니던데. 와 진짜 좋네. 알겠습니다.